이제 농사고요. 의덕도 이까지 주어인데 얘는 의미상의 주어야. 이제 네. 다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하면 정부의 정책, 근데 어떤 정책? 가정하는 정책. 뭐라고 가정하는? 젊은 여자들이 의존할 수 있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있다는, 뭘 위해서? 재정적인 서포트를 위해서 가정,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있다는 그 정책은 위험하다. 이게 주제문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정책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쉬운 글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몇몇 젊은 여자들은 받지 못하죠. 지원을 받지 못하죠.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지? 뭐 때문이거나. 그들이 그들과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는 뭐 때문에? 그들의 가족들이, cannot support, do not want support에 걸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없고.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고, 또는 지원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때문이죠. 그치? 두 번째로, 사는 것, 어디에 사는 것, 같은 집에 사는 것, 뭐로서, 파트너나 가족 멤버로서 같은 집에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거 아니지. 젊은 여자가 받고 있다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니죠. 그녀의 공정한 몫을, 그의 가정의 자원에. 그러니까 집에 있는 돈을 받고 있다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지. 여자의 낮은 기여, 뭐에 대한 기여? 가정의 수입에 대한 낮은 기여가 의미할 수 있는 거죠. 뭘 의미할 수 있어? 그들이 더 적은 돈을 받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거죠.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더 적게 소비하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셀 수 없으니까 레스를 썼고, 이건 셀 수 있으니까 퓨어를 쓴 거지. 그죠? 가정의 자원에 더 적은 걸 소비하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앞에 위치 앞 문장 전체를 꾸며주겠죠? 근데 그것은 뭘 이야기해? 가난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세 번째로, 재정적인 의존을 의미하죠. 뭘 의미해? 젊은 여자들이 항상 위험에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뭘, 뭐 하는 위험? 가난을 경험할 위험에 있다는 걸 의미하죠. 뭐 한다면? 지원이 철회된다면, 또는 관계가 끝난다면. 젊은 여자들은 필요한데, 적절한 수입이 필요하죠. 그들 자신의, 뭐로부터? 일로부터. 또는 사회 안전 시스템, 그러니까 복지 얘기하는 거겠죠. 사회 안전 복지 시스템부터. 이해하고 싶은 얘기 여기 숨어 있네.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복지를 늘려라 얘기하는 거죠. 많은 것, 가장 취약한 여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에 있잖아. 일터에 있지 않고, 그리고 뭘 접근할 수 없어? 일에 쉽게 접근할 수 없죠. 그리고 이것들을 받지도 않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뭐죠? 이게 뭘까? 일을 받지도 못해? 수입? 아, 수입. 수입이 어딨어? 아, 이거 적절한 인컴?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아니면 뭐 이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시스템 아닌 것 같다. 수입인 것 같다.